시내를 걸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여자 말레나. 남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매혹되었고 여자들은 그녀를 까내리기 바빴죠. 아름다운 외모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지만 도리어 기구한 삶을 살았던 말레나. 사실 이 이야기는 그녀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뤄진 영화였는데요. 1964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인 움브리아주 치타디 카스텔로에서 태어난 모니카 벨루치.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현재와 달리 아기였을 시절 그녀의 외모는 무척이나 못생겨 그녀의 부모님은 모니카 벨루치의 머리를 짧게 잘라 남자아이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기였을 때 못생긴 아이가 컸을 때 미인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듯 그녀는 점점 자라면서 확연히 눈에 띄는 외모를 갖게 됐는데요. 캣콜링으로 유명한 나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던 그녀에겐 예쁜 외모는 걸림돌이기만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주변에선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었고 여자들이 시기에 차 그녀를 질투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청소년기가 되자 그녀를 발견한 남자들은 모두 자신이 모니카 벨루치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말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았는데요. 한 번은 낯선 남자가 수백만 리라를 주며 해외로 나가 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식당에 가면 주인이 공짜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니카 벨루치 때문에 강의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러한 계속된 관심과 이목에 모니카 벨루치는 점점 지쳐만 갔고 조금의 노출도 없게 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며 사람이 많은 광장은 일부러 피해 다니는 노력까지 기울였지만 그녀를 향한 관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모니카 벨루치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마저 생겨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집에 콕 박혀서 시간만 죽이게 됐죠. 이런 그녀를 그저 두고만 보고 있을 순 없던 부모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모니카 벨루치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요. 너같이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단다. 강해져야 돼. 예쁜 외모 탓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어린 딸에게 안타까움이 담긴 조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조언에 모니카 벨루치는 대인기피증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는데요. 헤어드레서였던 피에로 몬타누치와의 만남으로 점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모니카 벨루치에게 사진을 찍어보자고 제안한 피에로 몬타누치 덕분에 그녀는 모델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시도 없었고 전업 모델을 하는 방향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고 페루지아 대학교에 다니며 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모니카 벨루치. 하지만 여느 대학생이 다 그렇듯 돈에 쪼들려 학비 마련이 시급한 보통의 대학생일 뿐이었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과거 잠깐 했었던 모델 생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학비를 벌기 위해 정식으로 패션 모델로 데뷔. 이후 고향을 떠나 밀라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카 벨루치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마음껏 자랑하게 되죠. 1990년은 그야말로 모니카 벨루치의 모델 전성기로 이탈리아는 물론 파리와 뉴욕에서까지 유명한 모델이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각종 패션 브랜드와 엘르를 비롯한 여러 패션 잡지에서도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죠.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탐내는 건 모델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화계에서까지 모니카 벨루치를 탐냈던 건데요. 그녀 역시 연기에 뜻이 있었는지 이탈리아의 TV 미니시리즈로 방영한 아들과 함께하는 삶에 출연하며 스크린에 데뷔하게 되죠. 이후 유럽과 할리우드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며 시나리오를 보고 흥미가 가는 작품은 독립영화, 상업영화 관계없이 모두 출연하게 되는데요.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출연 비중이 적거나 엑스트라 수준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딩 크레딧을 보고 나서야 모니카 벨루치가 나왔다고 하며 깨닫는 작품도 있을 정도였죠. 모니카 벨루치는 배우로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할리우드를 오가며 활동해왔는데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9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해 그녀를 프랑스인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탈리아 연예계의 지저분함 때문에 프랑스로 주 활동 무대를 옮겼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활동 무대를 자주 옮긴 탓이었을까요? 모니카 벨루치는 전성기 시절 엄청난 인기를 끌던 것에 비해 연기상 수상 실적이나 유명 감독 출연 경력이 저조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 법한 작품성이 뛰어난 몇몇 영화에 출연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그녀가 가장 처음 할리우드에 데뷔한 영화는 드라큘라였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던 유명세와는 달리 아주 작은 배역인 드라큘라의 새 신부 중 한 명의 역할을 맡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프랑스 영화 라파르망에 출연해 한국에도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모니카 벨루치의 연기력이 가장 극적으로 치닫았을 때는 바로 이탈리아 영화 말레나를 촬영했을 때인데요. 그녀는 말레나에서 보는 사람을 한 번에 매혹시키는 육감적인 판무파탈 말레나 역을 맡게 되는데 마치 어렸을 적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듯한 영화였습니다. 타고난 미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행복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기구한 삶을 사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일명 담배씨는 아직까지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영화의 레전드 장면으로 남아있죠. 할리우드 영화도 아닌 이탈리아 영화가 한국에서까지 레전드로 기억될 정도면 그 당시 세계의 파급력은 짐작할 수도 없죠. 이 장면은 가수 화사가 마리아의 뮤비에서 오마주해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난 뒤 말레나가 이탈리아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과 실제로 모니카 벨루치가 이탈리아 시골 출신이라는 점이 겹쳐지며 많은 사람이 말레나와 마찬가지로 온 마을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관심을 견뎌야만 했던 모니카 벨루치의 과거를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모니카 벨루치는 전 지방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선 아름다운 여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요.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죠. 그로부터 2년 뒤 모니카 벨루치는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작품에 출연하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문제의 작품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프랑스 극단주의의 선두주자로 악명 높은 가스파 노에가 감독을 맡은 프랑스 영화였죠. 해당 영화에서 모니카 벨루치는 지나가던 불량배에게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 역할로 등장하는데요. 사실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강간 묘사로 엄청난 논란을 불어일으킨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구토를 하며 극장에서 실려나간 관객이 있을 정도로 해당 장면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모니카 벨루치 역시도 해당 장면 촬영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며 촬영의 힘듦을 이야기했는데요. 비하인드가 공개되며 이런 수모를 겪는 역할에 서슴없이 출연하는 모니카 벨루치의 깡에 놀라 그녀를 다시 봤다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사실 이 배역은 그녀가 맡지 못했을 수도 있던 역할인데요. 가장 처음 해당 영화의 출연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당시 그녀의 남편이었던 뱅상 카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 캐스팅 제안을 막아버렸죠. 영화의 내용을 생각해본다면 무리는 아닌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모니카 벨루치가 그 감독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뱅상 카셀을 졸라 겨우 역할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뱅상 카셀 역시 모니카 벨루치가 맡은 알렉스 역의 남자친구로 등장하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이후 태양의 눈물, 매트릭스 시리즈, 피부를 판 남자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해 연기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올해 58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한 미모로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인 데바 카셀과 함께 보그 이탈리아판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하는 등 패션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과거 너무나 예쁜 얼굴로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모니카 벨루치. 한때는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원망했지만 모델 일을 시작하고부턴 외모를 장점 삼아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패션 모델로서의 정점에 올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기에까지 도전해 다양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비록 유명 감독과 한 작품의 수는 많지 않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여러 작품들에 출연하며 자신의 연기력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배우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아직도 패션업계에선 꾸준히 강세를 보이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57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노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작품들로 대중의 곁을 찾아올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